PD 테마 3번은 요거 별표 5개짜리입니다. 테마 3번은 등결사항. 자, 등결사항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등결사항은 뭘까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등결사항이거든.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놈 안 되는 놈 이거 중요하죠. 그게 나중에 등기 신청 적격자로 연결이 된다고 나올 게 뻔해요. 그러니까 6문제에서 7문제 8문제까지는 나올 게 뻔하다고. 근데 그게 나올 것 뻔히 알면서도 당해요. 왜 그럴까요? 등기법은 지문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코베가 안다는 거예요. 이 등기법이라는 게. 그래서 등기법은 나름대로 뭐예요? 머리가 탄력적이어야 돼요. 머리가 비탄력적이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머리가 비탄력적이다. 그럼 뭘 하면 돼요? 과목 중에 학개론 하면 돼요. 학개론. 1차는 학개론. 학개론. 2차는? 2차는 공법. 그 다음에 세법. 공법, 세법.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 중에 우리 공시법령 중에 지적, 요거. 머리가 탄력적이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민법하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에서는 등기법, 중개사법. 요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점수 분포들을 보면 그렇게 연결돼서 점수가 연관이 돼서 우리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등기 대상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등기할 사항.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만 좀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등결사항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보기만 하면 돼요. 실체법상의 등결사항과, 뭐가 있냐면, 절차법상 등결사항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체법상 등기사항, 거기 실체법상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비교, 중간에 가면 그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거기 봐봐요. 벤다이의 그림이 있어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가로 열고, 가로 있죠? 네. 그걸 좀 추가를 해요.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할 사항은 뭐냐? 이렇게 써놔요.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죠?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그래서 여기 그 맨 밑에 그림이 있죠. 벤다이 그림.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사항. 그래서 가로를 쳐놨죠. 그 가로 안에 이걸 집어넣으라고요. 뭐라고?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차법상 등기사항에 투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잘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잖아.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놔라고?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로를 쳤어요. 읽어봐요.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등기를 요하는 사항.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민법 몇 조냐? 186조와 민법 245조 1항. 요 두 개가 있어요. 요 두 개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자, 그럼 봐봐요. 아까 조금 전에 민법 186조는. 자, 법률행위는 물권 변동으로서. 뭐 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해? 등기.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잖아. 그럼 우리 요 245조 1항은 요거는 무슨 취득시효다? 바로 점유 취득시효가 돼. 그래서 우리 요 점유 취득시효가 민법 25일 때 출제가 되거든.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사항을 골라라. 그래서 4번에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뭐냐? 뭐라고 써놨죠?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이거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이거 자세히 봐요. 거기 거꾸로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은 그 밑에 칸에다 적어야 돼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민법 몇 조? 186조와 245조 1항.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바꿔서 쓴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예요? 여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바꿔서 쓰면 안 됩니다. 빨리 지워야 돼요. 자,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대표적으로 몇 조냐? 요거는 민법 186조가, 187조가 있어요. 187조. 자, 그러면 벤다임 그림을 관련되면 여기 봐봐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네. 요거 봐봐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그죠?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뭐예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야.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포함해서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을 그래서 뭐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능력. 그래서 등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자, 그럼 자기가 이제 써먹어봐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써놓고 나머지는 읽어. 이제 여기는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에요.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러면 임차권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아니라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정 지상권. 읽어봐요. 법정. 법정은 쪽지만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은 몇 조로 빠져? 187조. 그럼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간혹가다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법정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어때? X. 왜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그래서 이 질문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달 코스에 이 개념 정도는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체법은 통상 뭡니까? 실체법은 민법을 지칭하는 거와 민법 조문 중 몇 조를 지칭하는 거예요? 186조와 뭐예요? 245조 1항이야. 이 절차법상 통상 등기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법 187조도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민법의 규정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 그럼 요건 이제 외워야 돼, 이제. 읽어봐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절차법상 등기 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186조와 245조 1항. 그럼 요걸 포함해서 전부를 뭐라고 그런다?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그럼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 탈코서는 그 개념 잡고, 그 그러면 위에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실체법상의 등기 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 사항을 우리가 이제 뭐예요? 배웠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할 사항인 물건.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가로 1번에 읽어봐요. 등기할 사항인 물건. 물건 줄 쳐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그죠? 자, 그럼 부동산 옆에다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적은 좀 붙여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야. 그럼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두 개밖에 없어. 토지와 건물. 대표적으로 뭐예요? 물건. 부동산.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의 물건은 부동산뿐이다. 토지와 건물뿐이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 자,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토지가 나와 있죠. 하천법상의 하천부지도 등기 대상이 됩니다.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용의권 줄잖아요. 용의권은 형광펜 딱 줄쳐놓고 우리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가 되나 용의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 권리가 있죠. 용의권 뭐가 있어요?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그럼 이걸 반대로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출제된 질문 한번 들어볼래? 잘 들어봐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하천에 등기할 수 없다. 어때? X. 우리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요거 자주 출제됩니다. 같이 간접으로 해서. 그거 한번 잡아두고. 자, 거기 등기할 수 없음 옆에다가 점 찍고 이렇게 써놔요. 자, 토지하면 뭐가 생각나요? 또 다 까먹었다. 뭐라고 써놨죠? 필지. 그렇죠. 필지. 지난주에 배웠던 필지. 자, 필지는 무슨 단위가 되죠? 토지 등록 단위. 그래서 토지 등록 단위. 자, 학교론에서 이제 필지를 작년에 핵지로 장난을 쳤고요. 핵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자,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건물이죠. 건물은 거기 이제 무선성, 애기분단성, 지붕과 주벽, 플러스 무선성, 정착성, 용도성. 가로 열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원칙. 그렇죠. 원칙이라고 딱 써놔요. 자, 왜 원칙이라는 말을 써놓냐? 거기 주벽 동그라미 잡아요. 주벽. 자, 주벽이 없더라도 예의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개방형 축사가 돼.
지금 망형축사. 그래서 그 밑에 자 주벽에다가 뭐요? 동그라미 쳐서 주벽이 없더라도 등기가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개방형 축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방형 축사. 축사. 자, 원래는, 애벌레는 뭐예요? 개방형 축사는 어때요? 벽이 없죠? 벽이 없으면 어때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특례법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례법이 탄생하게 되고요. 바로 열고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뭐 해야 돼? 우사.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그러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요거는 뭐 얼마나 돼요? 평수로 따지면 한 62평, 63평 정도, 61평 정도, 3.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뭐 경이가 집을 질 때 뭐예요? 축사를 질 때 이 항이면 뭘 줘요? 개방형 축사는 얼마? 화당 면적이 얼마야 돼? 200제곱미터. 그러니까 대지의 돈은 최소예요. 소요. 소요. 우사가 소입니다. 그러면 소예요. 돈사. 돈사는 뭐예요? 돼지. 그래서 뭐예요? 이천에서 강의할 때 우리 뭐예요? 반장님이 뭐예요? 돈사를 받아 한 5천 줄을 우리 돼지를 해가지고 그때 막 기억이 나네요. 막 해서 뭐예요? 막 가져와서 막 우리 그 합격자 모임에 가져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냥 그래서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왔어요.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돈사. 그래서 돈사. 합격자 모임 때. 한 마리 잡아왔더라고, 통째로. 어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탄생하겠죠. 읽어봐요. 주백이 없어도, 주백이 없다면 언제나 등기 능력이 없다. 어때? X. 예정 개발이 있다. 개방형 축사. 이게 나오기 전에는 원칙이라는 말을 안 썼다고. 원칙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 예외. 그래서 과거에는 원칙이라는 말을 안 썼고, 언제나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예가 하나 있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무에서 나온 거, 사이로. 사이로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뭐가 연결돼요? 이게 저장 창고가 되는 거예요. 저장 창고. 대표적으로 무슨 창고? 저장 창고가 돼요. 그러면 저장 창고는 요거는 민법으로 연결되면 어디로 연결될까요? 읽어봐요. 뭐예요? 혼화로 연결돼. 혼화로 연결돼. 같은 품종끼리는 같이 뭐예요? 보관할 수 있는 거. 이게 혼화. 그러니까 쌀은 같은 품종이라면 한꺼번에 저장 창고에다 한꺼번에 뭐다 혼합해서 하는 게 이게 대표적인 사이로가 되는 겁니다. 사이로. 사이로가 주로 시골에서 많이 짓는 사람이 어디에서 사이로를 많이 져요? 농협에서, 농협에서 쌀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해서. 그래서 농협 시골에 가면 사이로. 사이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탱크처럼 생겼어요. 탱크처럼. 그래서 이 사이로가 무슨 창고다? 저장 창고가 된다. 자, 그럼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제 거기 66페이지. 66페이지, 저 페이지로 가서, 66페이지, 거기 페이지 가봐요. 66페이지, 거기 페이지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66페이지 그 자체 별표 5개 놓으라고. 별표 5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형님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메뉴에다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참조를 하나 해놔봐요. 메뉴에다 이렇게 참고 표시해놓고 이걸 읽으려면 이걸 하나 참고를 해놔야 돼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요게 바닥에 베이스가 깔려야 돼요. 요것들을 읽어내려면. 66페이지를 읽어나가려면. 근데 우리 형님들은 요것밖에 안 보여요. 맨날. 뭐, 읽어봐요. 일부. 그 앞에 게 중요하다고. 읽어봐요. 부동산. 앞에 뭐가 붙었죠? 권리.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라는 것은 부동산 자체 일부를 나타내는 거고, 권리 일부라는 것은 요거는 뭐라고 그러느냐. 요 밑에다 요렇게 써놔요. 이게 바로 지분이라는 거. 지분. 맨 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세권. 소유권이죠. 공통점. 권리죠. 공통점. 물건이죠. 물건. 공통점. 세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 전세권도 세자고 소유권도 세자고. 그렇죠? 공통점. 권리. 영어는 권리. 그렇죠? 권리.
자, 이거는 뭐예요? 물건이 채권이에요. 물건. 이것도 물건. 자, 그러면 물건의 대상은 물건에 한한다. 그때 X. 그 뭐다 권리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 자꾸 생각을 해야 되기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차이점이 나타나는 게 어디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라고 봅시다. 전세권은 건능이 뭐예요? 읽어봐요. 사용, 수익. 전세권은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소유권은 뭡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설명 들어봐요. 자, 건보라가 소유권을 한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배종이한테 요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자, 소유권은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 하나의 권리. 일물 일권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럼 토지 일부에 부동산 일부에?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일부죠. 그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처분 권능이 있는 것은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써놔요. 자, 소유권마다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은 설정할 수가 없네요. 왜? 일물 일권주의 위배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당권도 무슨 권능이 있죠? 저당권도 무슨 권능이 있어요? 처분 권능이 있죠. 그러면 소유권과 저당권은 무슨 권능? 공통점은 무슨 권능? 처분 권능.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이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가 없어요.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가등기. 가등기도 뭐예요? 가등기도 요 가짜를 떼주면 뭡니까? 본등기를 실행하면 처분 권능이 발생하죠. 그럼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에 가등기를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처분. 그럼 봐봐요.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 등기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도 일반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무슨 건이 있어요? 전세권. 전세권은 뭐예요? 무슨 수익? 사용 수익이죠. 사용 수익. 읽어봐요. 그래서 무슨 물건이 나타나요? 영유 물건. 읽어봐요. 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권은 뭐예요? 지분에는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권리 일부에는 뭐는 안 된다? 그래서 읽어봐요. 영익 권능이 있는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야. 영익 권능. 영익 권능이 뭐가 있는데? 영익 권능 있는 거 불러봐요.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아, 들었구나. 나머지는 된다라는 소리야. 이게 이제 지문에 엄청나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요 지문을 요 66페이지를 읽으려면 요게 이제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기본 바탕이 돼야 돼요. 다시요. 그러면 부동산 자체 일부에 대해서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읽어봐요. 뭐, 권리 일부. 권리 일부는 무슨 권능? 영익 권능에는 안 된다라는 거야.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영익 권능은 권리 일부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뭐 있는데 뭐예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만 안 된다? 영익 권능은. 뭐만 설정할 수 없다? 권리 일부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예요? 처분 권능 있는 것은 뭐만 안 된다? 부동산 일부에는 등기할 수 없다는 거야. 자, 22의 2.5점짜리 잘 들어봐요. 생각을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봐봐요. 자, 이거는 쓸 필요 없이 값만 잡고 잡아요. 갑이 자,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을한테 가서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나 지붕만 설정하겠다. 돼, 안 돼? 안 돼. 지붕을 다섯 자로 얹지만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이건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처분 권능이 있는 것은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돼요. 자, 용익 권능이 있는 것은 뭐만 안 된다? 권리 일부. 그러면 이제 일반화 시켜버려요. 자,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은 뭐하고 친하지 않아? 지분. 자, 그 용익 권능이 있는 것들은 또 친하지 않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요? 하천. 하천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익 권능이 있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뭘 찾아요? 지분. 지분은 안 돼요. 또 하천도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자, 또 하나 여기에다가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봐요. 또 하나 요거는 좀 써놔요. 자,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뭔지 한번 따져보자고. 예를. 자, 그러면 한번 나눠볼게요. 읽어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소유권 두 자로 번치면 권리. 그렇죠, 권리.
권리죠. 이걸 합쳐봐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가 뭐예요? 지분.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로 무슨 이전 등기다? 지분 이전 등기다. 아, 그렇게 빠져나가는구나. 그러면 간혹 가든 제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 반드시 기록할 사항은 뭐다? 지분이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자체를 볼 때, 책을 읽을 때 항상 일부라도 여기 한번 봐봐. 일부라도 여 앞에 뭘 있는지를 봐라. 부동산 자체 일부인지 읽어봐요. 일부 앞에 권리의 일부인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일부는 권리의 일부로서,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야. 그러면 거기, 그러면 그 박스가 이제 정리가 됐네요. 저 맨 위에 저 부동산 일부, 권리의 일부 찾았어요?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재산, 지역, 전세, 임차권, 그에게 소유권과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네. 자, 그의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 저당권은 뭐다? 등기의 대상이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 네 가지만 권리의 일부에 등기할 수 없으며 나머지 그의 권리의 등기는 일부,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도 읽어봐요. 등기할 수 있다라는 것. 의미도 그렇게 이제 잡아달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야 이제 이걸 기틀을 해야 그거 뭐예요? 자, 그게 뭐예요? 정리가 돼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해놓고도 이제 써먹지를 못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여기는 권리의 일부. 그럼 그 밑에 합병 제한으로 가봐요. 합병 제한 찾았어요? 자, 여기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몇 페이지예요? 두 페이지죠. 자, 건보라가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 하나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하나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왜? 봐봐요. 전세권은 전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나. 출발점은 뭐예요? 전세권 전부였죠. 합쳐봐요. 합치니까 뭘로 변해서? 부동산 일부. 그러면 용익권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또 하나는 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한 필지는 전세권, 하나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권 전부, 지상권 전부가 되잖아. 합치니까 뭐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전세권, 지상권은 뭐에 네 자로 원치만? 영입물건이잖아. 그럼 영입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거기 전세권 밑에, 지상권 밑에 뭐라고 써놔서 합병 가능. 왜? 부동산 일부의 승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또? 자, 저당권은 왜 안 되는지 한번 봐봐요. 자, 건보라가 저당권을 한 필지에다 설정하고 하나는 설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설정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일부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런, 그래서 합병의 제한과 관련돼서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 옆에 여백에다가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두 개를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참고 표시해서 자 지역권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 지역권. 이제 쓰라고 그러면 이제 쓰면 돼. 그 옆에다 지역권. 자, 지역권은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볼래요? 지역권은 읽어봐요. 여기 뭐예요? 또 까먹었다. 서비스라니까. 뭐라고? 서비스. 서비스. 자, 길이 없으면 뭐예요? 맹지죠. 눈이 없으면. 맹인이 아니라 시각장애자라고 작가는 듣는 명인은 겁나게 나쁘다니까. 그렇죠? 듣는 명인은. 그래서 명인이 명칭이 바뀌었어. 뭐예요? 시각장애자라고 바뀌었어요. 우리는 단일민족이에요? 다원국군? 다원민족이에요? 다원민족이에요. 단일민족 아닙니다.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저는 한국 남자하고 뭐다 배 타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래요? 잡종이라고 그러잖아. 잡종. 그래서 잡종 재산이 뭐예요? 인권유린이라 해서 일반 재산으로 바뀐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색깔도 못 쓰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무슨 색? 살색. 살색도 못 써요. 뭐 살색이면 저는 뭐예요? 항상 이것도 인권유린이 되기 때문에 살색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잡종 재산도 없어졌어. 잡종 재산도. 잡종 재산이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일반 재산으로. 그렇죠? 옛날엔 잡종 측량이 있는데 잡종 측량이 무슨 측량일까요? 일반 측량으로 바뀌었다.
듣는 잡종은 되게 기분 나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뭐 좀 그 기분 나쁘잖아. 저 한국 사람이라고 안, 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태국 사람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그러나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태국이에요. 자, 그럼 밤에 눈이 없으면 뭐예요? 시각장애자. 시각장애자. 읽어봐요. 역, 역, 뭐다? 서비스. 서비스는 뭐예요? 편익이야. 편익. 편익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길입니다. 이제 써놓고 한번 우리 설명을 좀 들어봐요. 지역권이 좀 합병과 관련돼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역권의 대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길이 필요한 땅이 있겠죠. 읽어봐요. 무슨지, 여역지, 성역지, 그렇죠? 그럼 한번 읽어봐요. 우리 이제 읽었으니까 읽어봐요. 서비스를 요한다. 그럼 길을 받아야 줘요. 받는 토지겠죠. 성역지는 읽어봐요. 출성자, 길을 주는 토지가 되는 거야. 주는. 그러면 여역지의 개념이 나왔네요. 읽어봐요. 편익을 받는 토지가 여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토지는 전부가 받아, 일부가 받아? 바보 같아요. 전부가 받죠. 전부가 받죠. 그래서 여역지는 반드시 범위는 전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전부해야 돼요. 자, 서비스를 주는 토지는, 길을 주는 토지는 마음대로죠. 그래서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25일대 2.5점짜리 잘 봐봐요. 성역지는 반드시 전부 이어야 된다. 어때? X.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읽어봐요. 거꾸로 읽어봐요. 지역권. 읽어봐요. 지역권. 지역권이 여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권? 지역권.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역지, 역지사지. 그렇죠. 역지사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지, 여역지. 그러면 읽어봐요.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가 돼. 여역지권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지역권자가 돼. 지역권자. 지역권자. 이 사람은 뭐예요? 지역권 설정자네. 근데 지역권 설정자로 잘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지역권 설정자를 뭘로 표현될까요? 토지 소유자로 많이 표현돼. 우리 등기법에서는 또 지역권자, 선지역권 설정자로 잘 안 써요. 읽어봐요. 무슨 권자? 여역지권자, 성역지권자. 그럼 여역지권자를 뭐라고 그런다? 읽어봐요. 지역권자. 이거는 지역권 설정자. 여기까지만 써놓고 나머지는 이제 설명 좀 들어봐요. 그럼 자기가 이걸 써먹어야 돼, 이제. 자, 봐봐요. 뭐예요? 도로네. 이제 제 마음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몇 필지예요? 두 필지.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겼어요. 이건 뭐예요? 민지. 제 마음 잘하네요. 집을 갑이 B가, AB가 동시에 집을 줬다고 생각해봐. 얘는 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길 좀 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슨 건? 이게 뭐다? 지역권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지역권? 통영 지역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지역권자가 되네. 지역권자. 지역권자. 옆비는 무슨 토지? 자기 토지에 남의 토지에요. 자기 토지. 요거는 무슨 토지에요? 남의 토지. 그래서 타인 토지네.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지역권이라.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읽어봐요. 편익에 이용되는 건. 이게 무슨 건? 지역권이 돼. 근데 지역권에서 타인 토지가 뭔지, 뭐다 자기 토지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데, 자기 토지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뭐 책을 읽으니까 연결이 안 되지. 그러면 읽어봐요. 지역권이라. 읽어봐요. 타인의 토지를. 타인의 토지가 뭔데? 성역지. 또 여역지라고 그런다, 누가. 제가 기가 엄청나게 발라요. 엄청나게 발라요. 제가 이제 입력을 다 해놨어요. 입력을 다 해놨어요. 누가 이야기했는지 다 알아요. 교탁에서. 교탁에서 맞춰볼까요? 다 드러났습니다. 음성을. 자, 그럼 결론적으로 타인 토지를. 무슨 토지에?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를. 무슨 건? 지역권이라는 거야. 여기는 성역지. 여역지의 정성이에요. 여역지. 그러니까 전부잖아. 성역지는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된다는 거. 이 사람이 전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반배락 뚫고 여기 길 한번 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나 귀찮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나 귀찮아 죽겠다. 이게 사과 인마. 사과라. 포기한다. 너한테 넘겨줄게. 그걸 뭐다? 포기. 포기를 뭐라 그래? 이기. 그러면 요 사람이 요 터지를 잡았죠. 그러면 요 터지는 누구 거예요? 얘가 됐죠.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권리가 하나 앞에서 사라지는 걸 이걸 뭐라 그래? 헌 덩이라고 그래. 무슨 덩? 헌, 덩이라는.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 B라는 사람이 C한테 팔아서, 그러면 길만 너무 못 판다. 이러지는 못하죠. 이게 넘어가니까 이것도 따라가야 돼. 무슨 성? 수, 반성이야.
이게 사람이 여기에 전부가 소멸해야 이게 소멸하겠죠. 그래서 일부가 소멸한다 해서 소멸하지 않겠죠. 그게 뭐예요? 불가본성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근데 선생님, 요거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합니까? 이제부터예요. 여기까지 이제 써놨죠. 더 이상 써놓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자꾸 쓰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의심스러운 거야. 머리가 의심스러운 거야. 내가 불안하니까 자꾸 쓰는 거예요. 자, 이제 활용해 먹어야 돼. 봐봐, 이제. 몇 필지예요? 두 필지. 건보라가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하나는 여유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죠. 왜요? 읽어봐요. 전세권 전부, 여유지 지역권 전부. 출발점은 좋았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한다면 읽어봐요. 전세권 일부, 여유지 지역권 일부. 돼 안 돼? 안 돼. 여유지 정, 여유지 지역권은 전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유지는 합병 불가능.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러면 성역지는 합병 가능. 영유물권끼리 합병이 가능하나 단 여역지는 뭐한다? 제외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역지가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다음 중 합병이 불가능한 걸 골라라.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여역지 여건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 가능. 어때? X. 합병 불가능. 연결이 그렇게 되겠네. 그럼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처음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봐봐요. 툭툭 치고 갑니다. 서비스라니까. 서비스, 서비스. 여기 뭐예요? 패닉. 서비스를 우리말로 번지면 패닉이야. 극단적으로 한다면 길.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길을 받는 토지가 뭐든지 여역지. 길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그럼 요 밑에다 하나 써요. 요는 주, 요거는 종. 종이라고 하나 써놔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지역권의 문제는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토지예요? 그건 봐요. 뭐예요? 주된 권리. 요거는 정된 권리.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주를 기록해야 돼, 종을 기록해야 돼. 주.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성역지 표시다. 어때? X. 무슨 표시? 여역지 표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와 종의 관계. 그거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개념 좀 잡고요. 그래서 받는 토지는 뭐든지 여역지, 주는 토지는 성역지. 요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러면 지역권 개념 잡읍시다. 지역권이란 무슨 토지를? 타인 토지. 타인 토지가 뭔데? 성역지.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가 뭐다? 지역권. 자기 토지가 뭔데? 여역지. 오케이? 개념 잡고. 이제 그 정도만 여기에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단계가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지역권 이야기하면 뭐다 더 이야기하면 머리가 깨져버려. 깨져버려. 그럼 오늘 처음 강의 듣는 사람 여기 뭐의 의미가 있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를 다른 말로 편익. 그죠? 네, 그래도 또 가서 또 발음 안 좋다고 해라. 뭐요? 요걸 뭐 제가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읽어봐요. 뭐요? 뭐라고 써놨어요? 반드시. 그랬더니 뭐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다시. 그랬더니 왜 사투리잖아. 반드시 강조는 반다시거든. 그래서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투리가 안 돼.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반다시, 반다시.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이 의미도 뭐에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럼 주체 한번 따져봅시다. 여역지권자를 뭐라고 그런다? 지역권자. 성역지권자를 지역권 설정자.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요거는 토지 소유자로 많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의미를 잡고 책을 읽어나가야 돼. 자, 3번은 이제 구분 건물과 관련돼서 이제 거기 밑에 있네요. 자, 구분 건물 거기 가봐요. 자, 가업 소유자 찾았어요? 건물은 1소유자, 토지는 뭐라고 써놔서 읽어봐요. 대지권. 대지권에서 지분 쳐놔요. 지분 행간편을 딱 쳐놔요. 자, 밑으로 빠져볼까요? 전세권은 건물은 효력이 있죠. 근데 토지에는 효력이 없대. 아, 전세권은 무슨 건이야? 영위권이잖아. 영위권. 영위권은 뭐하고 친하지 않아? 지분. 아, 그래서 대지권에 뭐에 대지권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지분을 다섯 자로 원칙 뭐라고 그랬어? 권리의 일부거든. 권리의 일부를 두 자로 원칙 뭐다? 지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대지권에 그래서 대지권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생겨요. 그런데 거기 저당권이 있죠. 건물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죠. 토지에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뭐에만 설정할 수 없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그럼 우리 22회 때 2.5점짜리 하나 볼래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어때? X. 그게 22회 때 2.5점짜리입니다. 그거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총 만나서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 권리의 일부 찾았어요? 맨 밑에 박스. 소유권, 저당권,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해당할 수 없고 용익, 물권, 임차권은 할 수 있고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일부는 되고 저당권도 가능하고 용익, 물권은 뭐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거 하나 딱 잡아서 지문이 요 박스에서 지문이 몇 개가 존재하느냐 엄청나게 지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마 66페이지에서 요 페이지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서 몇 개 지문을 만들어낸 150개 지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150개 무지막지하다라는 거예요. 66페이지에서 그래서 66페이지 자체가 뭐예요? 별표 다섯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옆으로 한번 가봐요. 뭐가 나와있죠? 권리의 일부. 권리 일부의 보전행위와 무슨 행위가 있어요? 이행행위.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요? 지분. 권리 일부 밑에다 지분 딱 써놔요. 썼어요? 예, 권리 일부에 대한 보전행위와 이행행위. 그 이행행위 끝에 이렇게 써놔요. 이게 이제 우리 형님 누님을 괴롭히는 뭐가 나오느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기. 옆에다 써놔요. 전원. 자기 전원. 돌아버려요, 이제. 자기 전원. 자기 전원. 이제 우리 지긋지긋한 게 이거 뭐예요? 67페이지에서, 맨 위에 페이지에서 자기 전원. 자기 전원. 자기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전원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자, 그러면 권리 일부를 주자로 원칙은 뭐예요? 지분이니까. 자기 지분. 전원 지분.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나 맨 위에다가 또 하나 써놔요. 맨 위에다 꼭대기에다 기반이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세 가지를 참고용으로 써놔요.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세 가지 잘 구분해야 돼요. 자, 공유 지분, 공유물 처분, 그 다음에 공유물 보전행위. 요 세 가지가 이제 이해가 돼야 그 박스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박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공유 지분. 공유 지분. 자, 각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각자 처분 가능. 자, 공유물 처분은 어때요? 아,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자, 보전물 보전행위나 공유물 보전행위나 각자, 그렇죠. 각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기반이 돼야 돼. 다시요. 공유 지분은 뭐예요? 각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읽어봐요. 만남. 만남 누가 불렀어요? 노사연이 불렀죠. 노사연. 그래서 뭐예요? 만남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연적 만남이 있고, 필연적 만남이 있어. 그래서 우연적 만남, 필연적 만남. 자, 그러면 읽어봐요. 우연적 만남. 이게 뭘까요? 이게 공유야. 공유. 필연적 만남은 이거는 합의가 되는 거야. 합의. 그러면 필연적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뭐다?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뭉친 거는 뭐예요?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만난 거야. 그렇죠?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합격해야 됩니다. 올해 무조건 합격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필연적 만남. 뭐라고요? 합유. 우연적 만남. 공유가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연적 만남 뭐라고? 공유. 그러면 이 공유는 지분의 탄력성이 있었다. 있다. 지분의 탄력성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야. 합의 지분은 깨질 수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지만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동의가 필요하다? 저는 동의. 그렇죠. 저는 동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위해서는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공동상생. 읽어봐요. 아버지라고 좀 해봐요. 아버지. 여기는 뭐다? 아들 그러지 말고 장남, 차남, 삼남이라고 이야기해요.
삼행제네요. 돌아가셨어요. 아, 제 마음 찾아오네요. 자, 공유지구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한다. 추정한다. 몇 분의 1로? 3분의 1. 그래서 우리 남녀든 여자는 다 뭐 다 1, 1이야. 배우자는 0.5를 더 받아요. 상속분에 대해서. 한번 봐봐요.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 공동상속인이네. 근데 공공상속인 1이니 A가 혼자 살겠다고 뭐예요? 혼자 쫓아갑니다. 형이 쫓아가서 3분의 1만큼만 등기해주세요. 대한대.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건 안 돼요. 읽어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지분이에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형이 쫓아가서 동생들을 위해서 전원의 상속 등기를 해주세요. 대한대.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탄생하는 거야. 공동상속 1이니 자기 지분의 상속 등기 대한대. 안 돼. 전원의 상속 지분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읽어봐요. 억류물 거제는 각자 행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자기 전원 돌아버리는 거야. 이제 자기 전원. 어떨 때는 자기는 되고 어떨 때는 전원은 안 되고 어떨 때는 자기는 되고 전원도 다 되고요. 근데 포괄유전 같은 경우는 한번 용어 쓰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또 다 이해하게 돼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포괄유전자는 자기 전원. 한번 해볼까요? 자기 전원자는 이제 한번 봐봐요. 수인이 여러 사람이 포괄유전자가 돼서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위원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도 되고. 한번 읽어봐요. 전원은 돼야 안 돼? 돼. 읽어봐요. 광물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유전자는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전원 우리 형님들이 이해를 못하면 지긋지긋하게 이제 자기 아주 공시법 자기가 싫은 거지 공시법 선생은 싫어해요 또. 어? 아, 왜 자기가 싫은 거지? 자기가 싫은 거지 왜 공시법 선생을 싫어해요? 이해하면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해만 좀 해놓으라고. 이해만 해놓으면 되게 쉬워요. 봐봐요. 몇 사람이? 세 사람이. 뭘 했어요? 건물을 하나 줬네요. 그렇죠? 건물을 하나 해서.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네. 근데 지분은 얼마야? 그러면 3분의 1만큼만 쫓아가서 뭐예요? 보전 등기 해주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너 돌았니?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수인의 보전 등기는 뭐예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무슨 지분에? 전원, 전부에 대해서는 해달라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래서 나중에 권리 일부에서 자기 전원. 어떨 때는 자기는 되고, 어떨 때는 전원은 안 되고, 어떨 때는 자기는 되고, 전원도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 들어와 버린 그 기틀을 짜기 위해서 그렇게 보전행위. 그럼 보전행위는 대표적으로 거기 봐봐요. 소유권 보전, 상속을 인한 행위, 물권 변동, 액세정. 지분만을 위한 보전은 안 돼. 지분만 줄잖아요. 지분만. 만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분, 만자도. 그러면 요 두 자로 건지만, 자기. 다른 말로 일부. 요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분만, 자기 지분만은 안 된다라는 거야. 일부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그럼 밑에는 뭐가 있어요? 전부를 위한 보전은 된다는 거야. 전부 동그라미. 전부를 뭘로 표현된다? 전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전원. 그러니까 이게 말뜻이 자꾸 바뀌니까 이게 돌아버리는 건 이게 이 자체가 돌아버린다는 거야. 이 자세로.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 봐봐요. 이행행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찾았어요? 가등기, 기업 본등기 찾았어요? 얘네는 물권 변동, 등기의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지분만 줄잖아요. 지분만을 위한 이행은 돼. 그럼 요거는 지분만 그럼 두 자로 얹지만 자기 지분만의 등기는 된다라는 거네? 그럼 일부도 돼, 안 돼? 된다는 소린데 전부를 위한 이행은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하나 예를 들어서 가등기함 본등기 그 옆에다 좀 박스 옆에다가 좀 깔끔하게 좀 써봐요. 제발 좀 깔끔하게 써봐요. 저는 뭐 선생님도 칠판 지저분하게 쓰잖아요. 그럼 오늘 그래서 신발 좀 넣어라 그랬더니 아빠도 안 집어넣잖아요. 뭐 쓰레파는 일부러 꺼내놓은 건데 아빠도 쓰레파 집어넣으십시오 그런다고. 내가 집어넣을 테니까 아빠 쓰레파 집어넣어 당장요. 그래서 뭐 막 집어넣어. 하여튼 요즘 6학년짜리가 중학교 간다고 이제 대항을 해요. 대항을 합니다. 뭐라고 써놨죠? 가등기, 본등기. 이걸 옆에다 좌측에다 다시 한번 걸어내봐요.
4단계와 본단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해하면 간단해.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4단계와 본단계. 첫 번째 논리가입니다. 4단계와 본단계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예약완결권이야. 본등기, 예약완결권이야. 무슨 완결권? 예약완결권. 예약완결권이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이야. 무슨 권?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이에요? 상방이? 일방. 그러면 형성권이 하기 위해서는 무슨 권능이 있어야 돼? 자, 무슨 권능이 있어야 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첫 번째는 민법 관점에서 푸는 거고 두 번째 관점은 여기 한번 봐볼래? 두 번째 관점은 뭐의 관점에서 푸는 거냐? 자, 봐봐요. 읽어봐요. 하등기와 본등기를 실행하려면 읽어봐요. 하등기 명의인가? 자, 본등기 명인이 일치해줄 때만 실행할 수 있다고. 본등기 명인.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가지고 골라 잡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헷갈려.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안 헷갈린다고. 자, 가등기와 본등기 지긋지긋하게 다요. 작년에 이제 간접적 전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 이제 요거는 뭘로 푸는 거예요? 민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읽어봐요. 가등기와 본등기는 무슨 완결권? 예약완결권, 형성권. 그럼 무슨 건? 처분 능력이.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자기는 되나 남의 지분은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 되시겠죠? 요거는 민법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요거는 읽어봐요. 가등기와 본등기를 실행하려면 읽어봐요. 4등기 명인과 본등기 명인이 일치해야 돼. 그러면 자기 지분은 일치하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의 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남의 지분은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래서 전원 지분은 안 된다라는 거야. 참 재밌습니다. 이 문제 4등기와 본등기를 이렇게 이제 자기 전원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이게 기반이 되면 이거는 둘 중에 마음에 골라잡아요. 나는 원장님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거 골라잡고 나는 공시법령 선생님이 뭐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요걸 골라잡고. 근데 이게 더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등기와 본등기. 본등기라는 것은 가등기 명인과 본등기 명인이 밀치할 때만 할 수 있어. 그 문제 나가요? 자, 잘 들어봐요. 수인의 가등기와 수인지. 수인.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 수인의 가등기. 다시요.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 실행. 1위는 전원 지분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뭐예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가등기 남의 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나 잘하세요. 이게 바로 가등기와 본등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완결권? 예약완결권. 무슨 건? 형성권. 뭐예요? 처분 능력. 그럼 결론적으로 형성권은 일방이에요? 상방이에요? 일방.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뭐예요? 의사표시하면 그냥 효과 끝나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형성권은 치료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로 연결된다고 나중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기 전원 아마 문제 풀 때 돌아버려 자기 전원 그러니까 자기는 뭘로 풀면 돼요? 지분만 아니면 자기 지분 1인 지분만 아니면 자기 지분을 뭘로 풀면 돼? 일부 전부를 뭘로 풀면 돼? 전원 이렇게 그래서 아까 뭐예요? 꼬리표를 좀 잘 알아서 아 이게 이제 자기 전원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그 의미 정도만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 대상인 물건 이제 가보죠. 등기 대상인 물건은 좀 조심할 거 몇 개만 잡아놓자고. 자, 등기 대상인 거 도로법상의 도로 괄호 열고 사도라고 써놔요. 사도. 자, 밑에 있죠. 도로법상의 도로 사도. 사도가 뭐예요? 개인 도로죠. 또 와서 죽은 도로라고 그러지 말고 미치게 했어요. 민법 시간에 사자가 뭐예요? 그랬더니 사자, 죽은 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사자는 무슨 권? 신발원권이죠. 한자를 안 쓰고 한글로 쓰다 보니까 그래요.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단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다. 거기 사이로 나와 있네, 사이로. 사이로 찾았어요? 예, 사이로는 무슨 창고? 저장 창고예요. 자, 방조제 조심해야 돼, 방조제. 방조제 지목은 뭐예요? 제방이야. 근데 방조제는 가로 열고 토지 오 건물 X라고 써놔요. 토지 5 건물 X. 토지 5 건물 X.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 봐봐요. 다음 중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1번에 방조제. 방조제는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가 아니라 마다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 그거 소관만 안 돼요.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마다 토지.
터지, 조심해야 돼. 터지예요. 조심해야 돼.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방저제도 그런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해와요. 방저제는 등기 능력이 있다. 방저제는 등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만 해놓고 나중에 다음 중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을 골라라. 방저제 분명히 등기가 된다고 그랬거든. 이게 토지인지 건물인지 이제 돌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뭘로 물어봤어요? 건물로 물어봤잖아. 그러면 방저제는 토지가 건물이 아니라 뭐다? 토지라는 거. 그거 조심해서 골라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유류저장 탱크. 유류저장 탱크는 거기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추가를 좀 해놔요. 뭐라고 써놨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없으니까 이제 민법 선생님하고 등기법 선생님하고 자꾸 싸움을 시켜요. 자, 봐봐요. 자, 여기 먼저 한번 봅시다. 이게 뭐예요? 주유소. 주유소인데 요거는 무슨 게? 주유기. 이게 뭐예요? 유류저장 창고예요. 자, 유류저장청구는 토지에 부합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마 원칙적으로 유류저장청구는 독자적으로 등기할 수 없어. 근데 읽어봐요. 무슨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서? 일정한 요건. 그럼 일정한 요건이 뭔데? 정착이 돼야 되고, 건물로서 용도를 갖추고, 분명히 건물 하나 크게 돼서 건물로 갖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주변과 지붕이 있다면, 그때는 A적으로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라는. 무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세 개가 있었잖아. 정착성, 액기 분단성, 영도성. 그러니까 이게 참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유류 저장 탱크 이름은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을 골라라. 유류 저장 탱크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만약에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등기할 수 그러면 유류 저장 탱크는 반드시는 아니거든. 근데 문제를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거든. 뭐라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유류저장 등기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일정. 그러니까 이게 뭐 말싸움이야. 문제 자체 말싸움이라는 겁니다. 말싸움 자체라는 거야. 그런 의미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귀약상 공용부분 줄 써놔요. 귀약상 공용부분은 가로 열고 노인정이라고 써놔요. 아파트 노인정. 노인정 관리사무소. 노인정 관리사무소. 이걸 귀약상 공용부분이라고 그래. 자, 계약상 공용부분은 니 꺼내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갖고 걸고 있어 없어? 없어. 뭐만 둬? 표제부만 둔다는 거야. 표제부 등기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계약상 공용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계약상 공용부분. 그런 의미들을 파생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비각 찾았어요. 비각. 비각 있죠? 비각도 등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경량철거조 및 편을지분 건축물 조적조 찾았어요? 조적조가 뭐예요? 조적조 벽돌집이야. 벽돌집 붉은 벽돌로 쌓은 집을 조적조라고 그래요. 조적조 쌀조자 해가지고 쌓아가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개방형 축사 찾았어요? 예, 건축물의 대장 등록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하나 더 붙여요. 우사의 돈사요. 우사 그거 하나 추가하고 자,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이 아닌 거 한번 봅시다. 공유수면 두 자로 얹지만 바다라니까. 바다. 자, 그 다음에 교량터널, 그 다음에 방조제 부대시설. 요거 조심하고요. 방조제 부대. 부대라는 것은 정착성이 없죠.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아파트에서 복도 엘리베이터는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용 부분은 두 종류가 있네. 구조상 공용 부분과 뭐예요? 계약상 공용 부분.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17회 때 2.5점짜리죠. 자, 집합 건물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을 골라라 해서 자, 복도도 등기 능력이 있다. 어때? X. 자, 그 다음에 거기 임시로 지은 견본주택증도 하고요. 저 주유소 캐노피 하나 줄 전화, 양어장 하나 줄 전화하세요. 양어장은 행강편을 전화해요. 양어장은. 양어장은 요 지문은 어떻게 빠질까? 그냥 양어장은 등기 능력이 없다. 양어장은 등기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양어장은 자, 다시 가봐요. 우리 지목 몇 개? 28개. 28개 중에 양어장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지목 28개 지목은 모두 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양어장은 대표적으로 등기 능력이 없어. 뭐가 없어? 뚜껑이 없어. 뚜껑이. 뚜껑이 뭔데? 지붕.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개풀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주유소 캐노피 줄쳐놓을 거예요.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 캐노피는 왜 등기가 안 돼요? 벽이 없잖아, 벽. 주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벽이 없기 때문에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 그 정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그 정도에서 이번 달 코스는 마무리가 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방조제. 방조제는 토지다, 건물이다. 토지다니까. 방조제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무선성이 없기 때문에.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라놓고, 가로 3번, 등기할 사항 관리. 그거는 좀 쉬었다 합니다.